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짜증나는 일이 확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아, 나는 행복할 수가 없지. 나는 절대로 지난 주간 행복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되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는 다음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행복했는지 행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은 어려웠던 일, 힘든 일들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습니다. 실제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모르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 벽보들, 현수막들, 또 집에 오는 선거 공약 그 전단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마다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믿으려고 해요. 꼭 믿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이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이거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꾸 마음이 근데 매번 속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도 또 선거할 때가 되면 또 누가 또 어떤 공약을 했나 이런 걸 뒤져보게 돼요. 그 끝나고 나면 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꿔져 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거 공약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아, 이 사람이 이 후보가 정말 우리 문제, 우리 구의 문제, 우리 도시의 문제, 우리 도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당신 여전히 어리석군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선거 때 후보들의 공약을 믿습니까? 그렇게들 말할 거예요. 워낙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이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사람 잘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좀 다른 데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민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선거 공약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돈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배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 랜디 엘콘이 쓴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이 있고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자녀들이 다 착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정부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도 있고 회사 내에 안정된 지위도 있고 그러면서 자살 욕구도
함께 있다고 털어놓곤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 딱 하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단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 자살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물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일들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다가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 믿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금년 성령집회 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몇 번 이 말씀을 전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성공도 아니라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갈망, 이건 하나님이 심어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없는 걸 심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바꾸셔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 또는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그 뿌리에는 믿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자식이 태어났는지 몰라. 왜 내 부모는 이런 부모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굉장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 이제 버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게 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부모와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함께 일하는 내 직원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 우리 주님도 답답할 뿐이죠. 어떤 신사가 복잡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그 택시 기사에게 팁을 조금 더 주었어요. 그러면서 기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잘 내려다 주셔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길이 복잡한데 정말 차분하게 운전을 잘 하시더군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운전기사가 티까지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좀 움찔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운전을 편안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 고맙다고 그러고는 내렸어요. 그분이 하는 일은 내가 그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릴 때 팁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운전을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칭찬도 해드리면 그 기사는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 그 다음 승객을 태웠을 때 그 기사는 그 승객에게 얼마나 또 잘하게 될까? 본인이 기뻤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그 택시를 탔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또 집에 가서 또 얼마나 달라졌겠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고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를 기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는 자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끊임없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살았는데 그건 애초부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선거 공약을 믿는 것처럼 정말 헛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서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를 아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려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아질 때 그때서야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이나 환경에 자꾸 행복을 기대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에게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환경 여건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형편 좋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던 도은미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지금은 남편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도은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 황은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입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가 브라질에서 사셨는데 그렇게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고생고생하고 참을 때까지 참다가 도무지 못 참겠어서 한국으로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갈 무슨 여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리고 아들이 갚을 거라고 그러고는 그냥 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남편의 멱살을 누가 잡더래.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 장모가 사기쳐서 갔으니 너가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 도은미 목사님이 꽤 성깔이 있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내 멱살을 잡았다면 아주 뭐 자기 강하게 이야기했을 거래요. 돈 빌려줄 때 나한테 의논했냐? 나한테 물어보고 빌려줬냐? 아니, 당신하고 우리 엄마하고 돈 거래한 걸 왜 내가 갚아야 되냐? 정 돈 받고 싶으면 한국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남편 멱살을 붙잡았는데 남편이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전도사입니다. 자, 이거 남편을 멱살 잡힌 남편을 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남편이 그 멱살 잡은 사람한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그 돈을 왜 당신이 우리가 갚아야 되냐고. 아니 못 갚는다고 이야기하면 될 걸 왜 내가 갚는다고 갚을 수도 없는 걸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막 화가 나더래요. 갚겠다 그러니까 명사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갔습니다. 너무너무 화도 나고 남편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앉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은미야, 우리가 갚아주자. 우리는 젊잖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빚진 거 갚아드리자. 그리고 너무 마음 속상해 하지 마. 너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계시던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집 바깥에 나와 서 계시더래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어머니가 아마 좀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갔어. 그러니 뭐 상황이 대략 느낌이 오지요. 또 그 돈 갚아내라고 그냥 집에 와서 그 사돈 되는 사람들한테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기도 힘들어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옆에 있는 남편 황은철 전도사님에게 은철아 너희들이 젊으니까 너희들이 갚아드려라. 너희들이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려.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며느라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 너만 괜찮으면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 어쩌면 남편이 하는 이야기하고 그 시어머님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때 느꼈던 그 감사 그리고 감동, 그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마음 상했던 것에 대한 치유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형편이 어려울 때 더 행복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환경과 사람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전혀 다른 데서 옵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그리고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이제부터 늘 동행하게 해주시니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죠. 전에는 세상의 행복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겁니다. 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예수 믿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안 뜨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큰 걱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었던 하나님을 그날 만나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냥 믿었던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으로 인한 이사야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믿을 때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교자, 순교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서 전할 순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렇게 천사들과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나를 보내소서 라고 손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믿었는데 왜 내가 불행하지?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꼬꾸라져요. 그리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들은 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설교에 주목하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아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불행한 사람의 표현과 또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 좋은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근데 완전히 반대 이야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 세상 좋은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돈 좋으시죠? 배설물처럼 여겨지십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지 못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는 돈을 다 나눠줘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다면 아마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다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그게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3층천에 올라갔죠.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걸 본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유대인 공동체에 그냥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역사는 진행이 돼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있으면 대접받고 편안하지만 그는 굳이 고생하고 매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방인 선교의 길로 나갑니다. 답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열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해서 나간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행복해지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가치관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노후에 그저 병 안 들고 오래 살고 그렇게 죽는 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울까. 너는 그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린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뭘 했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죠. 눈이 안 뜨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잘 살았는데 알고 보면은 가장 두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요? 정답은 그 아버지 손을 놓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요. 왜? 아버지가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오게 될 테니까. 어디서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지? 그러면서 거꾸로 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럴 경우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확 일어나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이제 울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찾을 길이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문제가 생기면 울고 불고도 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도 다녀야 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실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인 걸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자꾸 애를 쓰면, 그러면 주님이 분명하고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미리 가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새하늘이 임했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눈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돼요. 아, 보게 되니까 바라보라고 하신 거죠. 아니, 볼 수 없다면 왜 바라보라고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다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지혜를 주신 것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기록해보라. 내가 오늘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해보라. 그게 예수 동행일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루해서 못 쓰겠어요, 쓸 게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동행일기를 오늘 저녁에도 쓰려고 할 때 가슴이 답답한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늘 주님을 뭐 내가 만난 체험이 있거나 무슨 기적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무슨 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다든지 하면 기록할 텐데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기록해? 벌써 며칠째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한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주님 앞에서 내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오늘 하루를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점검 안 하고 자게 됩니다. 그게 며칠씩 몇 달씩 가요.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과 교제했는지 자체를 점검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계속 그것을 점검하고 살게 돼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거울 몇 번 보셨어요? 화장실 가면 일단 거울 한번 보지요. 네. 집에 있는 거울이 있으면 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또 보지요. 아마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거울 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울 왜 봐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 아니 하루에 몇 번씩 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봐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늘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 혹시 여러분 옆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울 안 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아마 참 볼 게 많은 분일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안 본 게 아니고 한 주간 내내 거울 안 보고 산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앉았다면 가관도 아닐 거예요. 그죠? 한 주간 내내 거울도 안 보고 살았어요. 한 달 내내 거울 안 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거의 폭탄 맞은 자리 같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도 안 할 겁니다. 1년을 거울을 안 보고 살았다. 거의 뭐 원시인 같은 수준이 되겠죠. 아니,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울을 늘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딱 좋게 이렇게 앉아계신 거예요. 그 거울을 늘 들여다보는 것 통해서 내 머리가 이상해졌는지 얼굴은 괜찮은지 혹시 뭐 붓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을지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빛 앞에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하루를 점검해 보면 그러면 내 속에 악한 자가,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악한 마귀가 내 감정을 격동시킨 것도 금방 드러나요. 일기를 써보면 알아요. 내가 죄에 이렇게 기울어져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성향도 금방 나타나요. 아, 내가 조금 오늘 영 마음이 좀 이상하구나. 누가 나에게 아주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깊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날로 해결을 해줘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1년을 산 사람과
전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1년을 산 사람, 그 1년이 얼마나 놀랍게 인생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주님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이 믿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어지지요?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같이 계신 게 느껴져요. 그러면 말이 확 달라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놀랍게 바뀌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기쁘게 해줘요.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슨 간증이 있으셨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목사님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신 분들이실 거예요.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예수를 믿고 사셨잖아요. 예수를 믿고 한 주간을 사셨는데도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매주 내가 간증을 할 것이다 하고 목표를 정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매주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세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한 주간 동안의 일기를 쭉 한번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일기를 중에서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게 간증이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찾으라니까. 뭐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찾으라. 그리고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매주마다 하면은요, 1년이 지나면 간증이 오실 거예요. 1년 지났는데 한 해를 살았는데 간증이 5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간증거리가 50개나 되는 한 해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살았죠? 주님을 주목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주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행복 그 자체이신 주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을 안 해요.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붙잡아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근데 이걸 이제 바꿔보자는 겁니다. 저는 설교 때문에 제 신앙이 지금까지 60여 년을 지내오면서 계속 자라왔던 것 같아요. 설교가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때문에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내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나?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정말 실제인가? 그걸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때 말씀이 저를 통과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설교가 저를 살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설교 듣기만 했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은혜를 제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설교자가 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시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 작은 것처럼 보여요. 뭐 간증거리라고 그래봐야 책망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책망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간증이에요. 주님의 책망을 못 들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책망하셨는데도 본인은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그 주간에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책망을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지만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붙잡았어요.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실험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하고의 기도 모임을 제가 이끌어가야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특별한 강사를 모시지 맙시다. 특별한 강사도 없이 목사님들이, 그 바쁜 분들이 왜 모여요? 그런데 최고의 강사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좋은 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옵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누가 특별히 강사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음에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하십시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막 흘러서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도 있구나. 두고두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그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을까? 마지막까지 뭔가 딱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기도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가서 아무 프로그램 갖지 맙시다. 그저 밥 먹는 시간만 정해주고 와서 밥 먹고 나머지는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성경 보고 싶은 사람은 성경 보고 산책 나가고 싶은 사람은 산책 나고 마음대로 하세요. 단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늘 기억하고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꼭 일기로 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 주님이 너는 자야 되겠다 그러면 방에 가서 자라. 하루 종일 자도 좋다. 밥 먹는 시간만 와서 밥 먹고. 자, 그 수련회처럼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정말 같이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요즘에는 설교 준비하게 될 때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가 막 옵니다.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교인들의 만족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주실 주님이 믿어지니까.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물론 긴장되는 일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설레요.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설교도 마무리하는 말씀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내일 토요일이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가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서 가슴 설레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영상에서 나오신 그분이 저녁에 잠을 잘 때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냥 잠자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형편에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요. 오늘 주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내 삶 속에 이 어려운 형편 속에 주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셔야 합니다. 지난주 성령 집회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정연희 씨가 쓴 소설이에요. 그 주인공인 맹의순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죠. 그분 실존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소설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맹의순 전도사가 신학교 다닐 때 6.25 전쟁이 벌어져요. 피난을 가다가 이 인민군으로 오인을 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자기 신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맹여순 전도사가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중공군 포로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 중공군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남의 나라 와서 전쟁하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래서 그 중공군 포로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본인이 전도사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여기 보내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가 늘 이제 물통을 들고 그리고 씻어줄 수 있는 어떤 수건을 마련해서 그 중공군 그 포로 수용소 그 막사로 찾아가서 그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말도 제대로 안 되지만 같이 붙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나중에 그분의 신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구명 운동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내 사명지라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신분을 밝혀서 미군 당국이 석방을 하게 시키는데 마지막 그 중공군 포로 막사에 가서 그가 죽습니다. 그 포로들을 씻겨주다가 그가 일어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쓰러져요. 본인도 엄청나게 쇠약해진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중공군 포로들을 씻겨주고 그가 죽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장례 예배 때 중공군 포로가 대표로 읽은 추모사가 이렇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내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행복을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정말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통성기도 시작되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그저 막연하게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걸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걸 믿어지게 해 주소서, 누려지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끝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나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우들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행복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